먹었어. 너 밥 안 먹었어? 응. 공복에 조마도 먹으면은 속 아픈데. 아픈데? 나는 속 비었을 때 이거 먹으면 쓰리던데. 배고파. 아니 근데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네. 토마토를 밥처럼 먹는 분들이 좀 많죠. 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특히. 네. 걱정 많이 돼요. 내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젊을 때 얼마나 저거를 아끼고 자기 몸을 진짜 이렇게 아,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16시간 공복도 일부러 하는데 저는 근데 사실 끼니를 막 거르진 않거든요. 저는 사실 공복에 안 먹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공복에 좀 일어나서 잡히는 거 먼저 먹어요. 눈에 보이는 거. 아, 맛있겠다. 너 먹는 거 보니까 침 돈다. 맛있지. 맛있게 먹지. 아, 먹어야겠다 나. 혼내시더니 같이 드시네요. 너무 맛있다. 토마토에 여러 가지 유기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 유기산은 말 그대로 산이잖아요. 우리가 상처난 곳에 산을 바르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미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게 있다. 그런 분들은 특히 공복에 이런 토마토를 드시게 되면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는 거고요. 또 한 가지 토마토가 위식도 가략근을 약간 헐겁게 만들어요. 어머.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. 위염이나 십이지장염 또 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특히 공복에 갈아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죠. 뭐 먹을 거야? 뭐 먹을까? 함께 식사 준비에 나선 성병숙 서송이 모녀. 샐러리? 아니 냄새 별로더라. 얘가 싫어하는. 별로 안 좋아하는.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. 샐러리. 어느새 한 상 뚝딱 차려졌다. 장류 이런 걸 좋아하시네요. 여기에 짭조름한 밥도둑, 명란 김치찌개까지. 대사 때문에 제가 저체온증이 있거든요. 아, 나 요즘 아주 아, 시끄러워. 이 고추국 천천히 먹어. 그 뜨거운 게 위에 제일 나쁘대.